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이에요. 매년 가을 다양한 국내외 유명 재즈 뮤지션이 참가해 재즈 팬들을 설레게 했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공연들이 온라인 속에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재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재진 총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2004년 첫 개최 이후에 그 올해로 17회를 맞았어요. 네네. 설레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이제 그간의 그 발자취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그 자라섬이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무인도 섬이었었는데, 네,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죠. 그 섬에서 음악 축제, 그러니까 재즈 축제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7년을 해오고 있고요. 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음악 축제 재즈 페스티벌로 성장을 했고,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약 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다녀간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상징적인 재즈 축제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 올 가을만 이렇게 좀 기다리셨던 재즈 그 팬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한데, 이거 지금 저 코로나 탓에 그 이번 행사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2004년 그 축제 시작 이래의 온라인 그 축제는 지금 처음이죠? 네,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닥쳤고요. 네. 사실은 봄부터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는 듯한 기미가 있어 저희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조금 뭐 힘든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또 지속성의 의미가 상당히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또 이 축제가 또 뭐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그 플랫폼으로서 축제의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연 쪽에서 특히 축제 쪽에서는 이런 식의 시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공연만을 이렇게 그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다 보니까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연 이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온라인상에서 그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 변재인님께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두 번 가보셨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또 축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댓글이 오는데요. 자, 그나저나 그간 그 해외의 아티스트들도 참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네,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유럽 또 아시아 포함해서 전 세계 55개국에 총 네. 118팀이 참여를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이거보다 많습니까? 네. 오. 네, 해외 아티스트들도 뭐 그간 굉장히 많고요. 네. 국내 아티스트들도 아마 아티스트 숫자로 따지면 3천 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이렇게 했었고요. 인수로 이렇게 네네, 따졌을 네네. 때. 네.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네. 해외 제 생각에 해외 아티스트들은 이번에 못 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내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고 특히 올해가 그 퓨전 재즈가 태동한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퓨전 재즈, 특히 국내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 뭐 퓨전 재즈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망해보고 네. 또 향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차 아티스트 라인업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나윤선, 정원영 밴드, 또 빛과 소금, 장필순, 또 이성찬 그룹 등등, 또 여기 뭐 육각수도 있네요. 예, 뭐 여러 그 준비돼 있는 게 육각수는 농담이고요. 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따 말미에 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 여러 그래도 그 재즈 아티스트들이 참가를 많이 하나 봅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1차 라인업은 발표를 했고요. 네. 아, 9월 뭐 중순 전에 뭐 2차 라인업을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들과 밀접하게 그 작업을 해서 사전 제작을 하는 영상들을 저희가 또 만들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라섬이 가평에 있다 보니까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밀착해서 가평 관내에 있는 미술관이나 아니면 카페나 박물관이나 이런 곳들을 좀 더 소개도 하고 예. 그곳에서 음악도 같이 하고 대화도 나눠볼 수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뮤지션들과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우리 감독님 네 거기 그 가평에 음악역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제가 그러니까 그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네. 제가 어저께 네. 그 원래는 가평 제가 홍보 영상을 찍기로 했었어요. 아. 그래서 결정이 다 돼 있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촬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와서 취소됐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 홍보 영상조차도 취소가 돼서 아쉽다 하고 있었는데 밤에 네. 대본을 보니까 또 오늘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 관련 네. 내용이어서 참 어제 네.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역을 가봤고요. 네, 그 네. 사실은 이제 그 가평은 그 코로나19로부터 완전 청정 지역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그 확진자들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경계를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조건 경계는 해야죠. 네, 네. 그 저희 행사는 10월 9일부터여서 그때까지 사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 가서 또 이제 좀 완화가 되면은 네. 다시 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 예. 또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음악역에서 거의 공연장이 있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좀 그 관객들 소수지만 모시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 그 자라섬 페스티벌이 기존의 경험을 좀 뛰어넘어서 네. 온라인 시대의 음악 축제가 어떻게 연주자와 함께 살아가고 또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지 좀 새로운 대안이 좀 잘 제시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독님.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재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 감독이었습니다. 열이 나...